난
저희 앞에 계신 분들 되게 추워하셔가지고 정말 힘내요. 네. 이제 저 끝나고 또 치즈씨 공연 있으니까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. 감기 안 걸리는 법은 따뜻한 거 계속 드시고 집에 가서 뭐 당연한 건데 따뜻한 물로 바로 샤워하시고 손 잘 씻어야 돼요. 이따가 공연 끝나면 15분 시간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손 한번 씻고 다시 와서 따뜻한 거 있으면 사고 공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독님 중간에 바꾸신 거는 하울링 때문에 바꾸신 거죠? 네, 그러면 기타를 중력을 약간만 줄여주시고 차라리 보컬에 좀 맞네. 감사합니다. 네,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저는 기타 치고 노래하는 인디 가수 싱어송라이터. 그냥 이렇게 좀 잔잔하고 살랑살랑 듣기 좋은 그런 음악하는 가수 윤딴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잠시만요. 이제 여기서 한 30분 정도 공연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대로 공연을 할 텐데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끝까지 같이 되게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로 공연을 즐겨주실 수 있으시죠? 네. 네, 좋습니다. 다음 노래는요. 올해 8월에 제 가장 최근 마지막으로 나온 미니 앨범이 있는데 제목 혹시 아시나요? 안녕씨. 네. 자세고 있지롱은 앨범 이름이 아니라 그 곡 제목이고 네, 제가 25살에 반50으로 데뷔를 했어요. 그 앨범 이름이 반50이었고요. 겨울을 건넌다고 실려있는 그 앨범으로 데뷔를 해서 올해가 데뷔 5주년이고요. 그래서 5주년 기념으로 반50의 그 앨범 이름을 좀 오마주 해보자 그래서 반60으로 8월달에 가장 최근 앨범이 나왔고요. 그 앨범은 약간 제가 살면서 느낀 거나 가수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노래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노래 중에 그 앨범의 타이틀곡 발명가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
어느새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. 생각보다 세상은 더 더럽더군. 힘들어서 나 힘들어서 우는 날도 참 많았었어. 그래도 웃는 게 좋을 것 같았어. 바라보는 대로 길은 열리니까 궁금해서
목소리 잘 들려요? 네. 가사 전달 잘 돼요? 네. 이렇게 말을 드릴까요? 네. 잘 되네요. 해가 저물고 난 뒤에 아무
깊어만 가고 의미 없이 혼자서만 자꾸만 주말 주말 돼 너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이 깊어지는 게 또 의미 없는 혼자나 내 상처로 지나기 싫어 이 밤이 또 지나기 전에 너를 내 제가 두 곡을 더 준비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. 안 돼! 여러분이 골라주세요. 아니야! 잘 살고 있지롱을 할 것이냐? 하나씩 둘 다 뗄게! 겨울의 문달 할 것이냐? 난 잘 살고 있지롱 했으면 좋겠다. 손! 둘 다 난 겨울의 문달 했으면 좋겠다. 알겠어요. 그럼 아쉬우니까 짧게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어기소년은 분명 잡아먹혔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잘 살고 있으롱 음악 많이 틀어주세요 해야겠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? 저는 연예인처럼 마지막 곡 끝나면 마치 연예인처럼 되게 시크하게 손 흔들면 퇴장할 테니까 끝까지 가서 쳐주세요 지금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그 카메라가 있어요 보여요? 네. 기타 안에 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뭔가 영상을 만드는 게 있어서 공연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관객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고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제가 영상으로 나중에 쓸 때 좀 덜 쪽팔리... 그렇죠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! 감사합니다. 이렇게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기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 되먹게 말을 맘대로 막해 막 때리지도 못한 내 자신을 난 그게 문제였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밤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 너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
시간이 지난 날 처음 널 만났던 그 결승을 걸어가 없이 볼 수 없다던 한참 인기 많은 영화를 봤어. 아마 주인공이 죽었나 어쨌든 나도 늘어내는 사람들 아마 둘은 다신 볼 수 없었지. 그건 영화이니까. 내 주변에 여자가 많다 그런 헛소리 듣고 웃을 때가 아니야. 아니 왜 내 얘기 내가 맘대로 못해. 반응도 못해 남탓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웃어 이 자식이. 난 그게 재미없어. 여러분이 불러주세요. 너와 이별해. 찾을 것이 많던